여러분들 잠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수면법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파리 수면법, 즉 2분 만에 잠들 수 있는 수면법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후반부에 만약에 그것이 안 통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다음에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시간입니다. 해파리 수면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시간, 바로 점진적 근육이완법을 통한 수면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딱 2분 만에 잠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수면법, 해파리 수면법을 말씀드렸는데, 그 해파리 수면법에도 두 가지의 측면이 있었죠. 육체적으로 힘을 빼는 것, 정신적으로 상상하는 것. 이두 가지를 통해서 잠을 잘 빨리 들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만약에 그 영상을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그 영상을 꼭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파리 수면법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 영상을 준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오늘 그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해파리 수면법의 그 신체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했죠. 몸이 해파리처럼 쭉 늘어지듯이 근육의 힘을 빼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상상을 통해서 근육의 힘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보니까 그것이 안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어떤 분들이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오셔가지고 심리적 긴장이 심하고 또는 자기도 모르게 육체적 긴장이 심한 분들은 의식적으로는 힘을 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힘이 안 빠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팔에 힘을 빼세요 그러면 힘을 쭉뺄 수도 있는데 이게 툭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힘을 빼려고 해도 안 빠진다는 분이죠.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그걸 할수 있을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해파리 수면법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훨씬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공부한 또 연구한 분야에서 보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생리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에드먼드 제이콥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근육 생리를 연구하신 분이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평생 동안 이런 근육 생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분의 서적을 보면 이분이 그 점진적 근육이완법이라는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점진적 근육이완법은 근육의 힘을 줬다 빼는 연습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떤 분들한테 필요하냐? 바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생각으로 힘을 빼려고 해도 안 빼지는 분들 있잖아요, 힘이. 그런 분들한테 쓰면 좋은 방법이 바로 점진적 근육이완법입니다.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에다가 힘을 한번 딱 줘보세요. 그랬다가 힘을 5초 동안 꽉, 둘, 셋, 넷, 줬다가 풀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근육이 그냥 힘 빼보자면 힘을 빼려도 긴장을 못 풀던 분들이 힘을 꽉 줬다가 풀면요. 힘을 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근육이완법의 방법인데 거기다 앞에 점진적 근육이완법. 그래서 힘을 줬다 빼는 것을 온몸에 근육 하나하나마다 쭉 하면서 온몸의 근육을 다 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그 해파리 수면법처럼 간단하게 2분 안에 끝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5초 동안 꽉 줬다가 10초 동안 푸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발부터 해서 종아리, 허벅지, 배, 등 근육, 팔 근육 해서 쭉 먹개, 목, 얼굴까지 각각 5초 동안 힘을 주고 10초 동안 힘을 푸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다 하려면 시간이 한 10분에서 20분까지 걸립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통해서 자꾸자꾸 의식적으로 힘을 빼려고 해도 안 빠지는 분들이 힘을 뺄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되기 때문에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을 지금 실습으로 다 같이 해보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요, 밑에 이 영상 밑에 보면 설명란에다가 제가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쓴 책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쓴책 중에서 최근에 나온 나의 슬기로운 감정생활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있고요. 그 전에 썼던 굿바이 스트레스 책, 그 다음에 또, 만성피로 극복 프로젝트 책에는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만 제가 이 밑에 영상 이 설명란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고요. 또 하나 추천을 드릴 방법은
이 내용을 그대로 녹음을 하면 좋습니다. 본인의 목소리로 스마트폰에 녹음을 해서 그걸 틀어놓고서 이렇게 쭉 따라 하시면 좋은데요. 단 주의할 점은 이게 단계별로 다음 근육으로 넘어갈 때 5초 동안 힘을 주고 10초 동안 힘을 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넘어가셔야만 힘을 줬다 빼는 시간을 주고 나서 녹음을 하셔야만 그것을 들으면서 힘주고 빼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을 빼고 발과 발가락에 힘을 꽉 5초 동안 발가락에 힘을 꽉준 다음에 푸는 겁니다. 그래서 10초 동안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발바닥을 발가락을 머리 쪽으로 쫙 당기면서 발에 힘을 주는 거죠. 5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줬다가 푸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종아리로 올라오죠. 네, 종아리 허벅지 쪽, 이 무릎을 딱 고정시켜 놓고 이 넓적다리 쪽에 근육을 꽉 힘을 줍니다. 물론 누워서 하는 게 좋겠죠. 자, 꽉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을 꽉 줬다가 허벅지에 힘을 쫙 풉니다. 예. 그 다음에는 골반 근육으로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가슴 근육, 그 다음에 등 근육, 어깨, 팔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얼굴 근육까지 완전히 꽉 조였다가 푸는 것. 여기까지 이제 해보는 겁니다. 이 하는 방법들을 그대로 다 적어서 제가 밑에 설명란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쭉 읽어보시면서 꼭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셔서 따라해보시고, 이제 녹음을 한 다음에 들으면서 누워서 한번 쭉 해보시면 한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시간이. 빨리 하면 15분에서 20분 걸릴 건데 그 시간 동안에 근육을 힘 줬다 뺐다를 하면서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킨 상태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점진적 근육 이완법은 이 에드먼드 제이콥슨 박사님께서 이 방법을 만들면서 근육을 잘 푸는 방법을 만들면서 이것을 그냥 꼭 불면에 사용하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근육의 힘을 뺌으로써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라고 쓴 건데 근데 이제 기능의학 책들을 보면요. 이런 점진적 근육이완법을 수면 상태에다가 끌어다 써서 잠이 안 오는 분들한테 쓰면 이제 좋다는 방법들이 또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해파린 수면법을 해결이 안 된다면 한번 이 방법을 한번 써가지고 근육의 힘을 푸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해파린 수면법에 나오는 그 정신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한번 갖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몸에 힘을 빼는 방법.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 있고, 긴장을 풀수 있다는 사실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거 하는 시간에, 15분, 20분 동안 좀긴 시간일 수도 있고, 대부분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오로지 내 몸에만 집중해서 모든 걸다 잊어버리고, 가장 소중한 내 몸에, 나한테 집중하면서 근육을 풀어본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해보시고 나서, 경험담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로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에 또더 유익하고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